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매달 진행하고 있는 진로진학 콘서트. 오늘은 이제 16번째네요. 오늘도 올해는 좀 자주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진학 콘서트는 사실은 입시와 직결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막연히 이제 어떤 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상을 못 그리고 있거나 이제 인기학과면 지금 인기학과라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비인기학과인 경우에는 또 막연히 조금 멀리하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입학도 입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서도 행복한 생활을 좀 하려면 이제 이런저런 걸좀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랑 좀 같이 입시를 준비를 하고 해당 학과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과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무리 문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서울대 경영학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는 이 학생은 강남권 일반고에서 이제 일반 전형으로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한 경우고요. 그래서 뭐 입시 자체의 경험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2공학번이기 때문에 조금 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학과 생활이나 이제 어쨌든 밖에서 보지 볼수 없는 이제 내부적인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 내용 한 3, 40분 정도 이제 지금부터 현민혁 학생이 진행을 해줄 거고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좀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쨌든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네, 나중에 학생에게 좀 전달해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혁, 우리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진로진학 콘서트를 함께 개최하게 된 서울대학교 기말고 2공학번 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콘서트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함께 들으시면서 입시 후에 아니면 입시부터 그리고 학교 생활까지 어떻게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가야 되는지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문과에서 가장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는 경영학과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영학과에 왜 진학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첫 번째는 당연히 특히 저 때만 해도 문과에서 가장 높은 학과는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전교 1등들은 다 경영학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 제꿈 자체가 애초에 컨설팅이나 그러한 기업 창업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고하게 경영학과가 제 진로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경영학과와 당연히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고 직접 배운 경영학과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 사진은 이제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학과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여기 보면 뭐 경영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 원리,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과 교육, 혁신적인 창업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영학과에서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창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지 자체를 배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영에 기반해 있는 회계, 그리고 뭐 재무, 그리고 인사 관리 등 경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창업은 아니더라도 창업을 위한 밑바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문과, 특히 문과 쪽의 이 학과들 중에서 이 경영학과가 그런 지출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쪽이면 그런 언론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최소 경영학과 학생들, 졸업생들이 가는 진로 분야를 보면 뭐 법, 회계, 금융, AI, 언론 등 정말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거의 경영학과에서 그 모든 분야를 간다고 한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진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경영학과는 되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도 사실 경영 자체가 단지 창업만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다 보면 이 경영학과라는 학문 자체는 복수 전공, 그리고 복합 학문 적용이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타 학과에 비해서 내가 경영학과이면 다른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이 되게 용이하지만, 사실상 다른 학과에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학과 컷이 높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영학과를 들어왔으면 다른 곳에 관심이 생겨도 쉽게 복수 전공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신의 계획을 꾸려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만의 교환학생 제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학생들에 비해서 교양성을 좀더 쉽게 갈수 있는 용이심도 존재하고, 당연히 경영학과인 만큼 정말 좋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경영학과에 와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영학의 트렌드를 보면, 사실 학생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경영학과 경제학 이게 무슨 차이일까? 입시 준비할 때도 이둘 중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꿈꿔왔던 바와 제가 이제 경험한 효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은 정말 그 학문 자체를 배워요. 미시 경제, 거시 경제, 모든 것이 거의 100% 수학만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 수학 자체의 토대가 되어 있고, 정말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만 배운다면 경영학은 실질적으로 정말 그 수학도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런 실용적인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경제 부분, 경제학 자체를 좋아하고 금융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경제학이 좋겠지만 그 외의 것들, 그런 인사 관리나 그쪽 부분, 그런 학문 자체 말고도 좀더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영학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듯이 경제학은 단지 그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학은 기업 실무에 필요한 그런 인사나 마케팅 등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정보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경제학과 친구들을 봐도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금융 쪽을 간다면 경제학도 당연히 되게 유용한 과가 될수 있겠지만 뭐 다른 분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학이 좀더 우선순위 있지 않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간단하게 작년에 그런 서울대 경영학과의 그런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을 보면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대 1, 일반 전형은 6대 1, 수능 같은 경우는 뭐 3대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입시할 때도 그렇고 서울대 진학하는 사람들 뭐 자사고나 일반고에서 가장 탑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서울대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이 있는 그 학교에서 얼마만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그러한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 자체에 정말 큰막 의미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성적을 더 증진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면 좋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대 진학하는 그런 학교들을 봐도 역시 작년에도 그런 자사고나 당연히 뭐 영재학교나 외고가 당연히 뭐 15위권에 다 차지를 했고 그 외에 뭐 숙명여고나 뭐 단대부고 영등포 등 그런 유명한 강남 8학군의 학교들이 당연히 순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그런 외고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말 그대로 지방대 탑들도 다 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지역에 그런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느 과를 가든 뭐 외고도 당연히 많지만 그런 지방대 친구들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지방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것 또한 서울대의 장점이 아닐까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 진학하기 전에 그런 내신 활동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대부고 출신이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내신 종합 평균 1.4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연히 제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는 그런 스펙이나 그런 수성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났지만 저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규회장 임원들을 다 했고 수성도 제가 뭐할수 있는 것들은 다 도전했고 테스트 같은 이런 소논문 같은 것도 제 당시까지만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과에 정말 치중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런 테스트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이런 테스트이나 소논문 이런 수상에 치중을 하느라 공부에 소홀해서 오히려 서울대 진학에 실패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정말 이런 다양한 비교과와 내신까지 다 챙겨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성적에 좀더 치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내신 성적이나 자신 활동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 경영 쪽이나 경제학과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 수학의 중요성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내신이나 수능은 둘째치고 애초에 서울대 1번 전형에서 면접을 볼때 저형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렇게 수학 문제가 나오고 수학 문제는 사실 수능 문제와는 다르게 상당한 그런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수학 공부하면서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1번 전형 면접을 볼 때도 또한 수학은 정말 중요하게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때 보는 이제 과목들인데 여기 전필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전공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은 그냥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만 봐더라도 회계 원리, 재무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거의 80% 90%가 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수학을 못하면 사실상 그 학점 따기 정말 힘들고 많은 친구들한테 정말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수학의 중요성을 좀 알고 이쪽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뭐 마케팅 쪽도 다양한 그런 이론적인 것들도 배우지만 이제 마케팅 관리라는 과목 자체도 그 베이스에는 다 수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학 뭐 지금 1등급 받는 것은 서울대를 만약 생각한다면 당연한 거고 그더 나아가서 내가 수학이 정말 입시할 때나 입학 후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과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숨도 돌릴 겸그앞 슬라이드에 내가 질문한 세 개만 좀 하고 갈게요. 네. 우선 이 폰트는 대체 무슨 폰트인가요? 이 20세기 느낌이 물씬 나는. 대체 이런 폰트는 어디서 제가 즐겨 쓰는 폰트입니다. 이건 본인의 약간 페이보릿이에요. 뭐 서울대생한테 뭐 배포되고 그런 거 아니고. 아, 네, 그런 거 직관에. 다음 수학으로 가서 아닙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중3이나 고1 때는 그냥 뭐 상경계열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과에서 좀 하면 그렇죠. 이제 보통 경영 경제를 나눌 때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이 저는 좀 약해요. 그러면 경영 가라. 수학을 더 잘해야 경제를 간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경영은 수학을 좀 못해도 괜찮다는 건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냥 경제 경영만 두 개만 갖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경제학과가 더욱더 수학을 필요로 하지만 보여드리다시피 경영학과도 상당한 수학 실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면접으로 돌아가서 그 서울대 이제 경영경제 그쪽은 이제 사회과학 제시문하고 수학 문제 이렇게 두 개를 풀잖아요. 근데 이 수학 문제 다못 풀어도 붙는다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입시를 하면서 보면 수학 문제를 다 맞추는 학생들은 거의 빵 터졌지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고 그 내가 얼마만큼 고민을 해봤냐를 보여주는 게 수학 면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접관님들 앞에서 내 수학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생각을 했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했는지도 정말 중요한 시점 요소이기 때문에 답을 못 맞추더라도 그러한 점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근데 이게 지금 미적분이잖아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는 보통 미적분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럼 본인은 이거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수학 문제가 막 이렇게 세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9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목들도 다양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출 문제들을 그냥 계속 보면서 풀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그러한 뭐 입시를 위한 그러한 센이나 그런 문제집이 아니라 좀더 가장 어려운 블랙라벤이나 좀더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혼자 계속 풀어가면서 네, 그렇게 어떻게 함께 접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입학 후에 이제 학생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말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것도 최근 와서 이제 이렇게 로드맵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 고3 학생들도 있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지 서울대만 아니더라도 대부분 학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면 가장 이제 대학 생활을 꽂힌 1학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아리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고, 사실 1학년 때는 대부분 막 리트를 보거나 법조 대학원 로스쿨을 가려고 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프리하게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걸맞춰서 정말 1학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신나게 보내고 동아리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대부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게 교환학생 준비를 정말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환학생을 준비하려면 1년 전에 그 모집 공고가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한다면 올해 1학기 말쯤에 그 내년을 위한 교환학생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 교환학생을 위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거를 한 두세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 내년 1학기에 가니까 이번엔 뭐 2학기부터 준비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교환학생 공고를 잘 보면서, 그래서 그걸 아는 학생들은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 교환학생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만약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면 이 1학년이나 2학년 사이에 이때부터 복수 전공과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2학년 1학기에 대부분 군대를 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학년 1학기 끝나고 군대를 갔다 왔고,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전역을 해서 저는 바로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UCLA 쪽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저번 달에 복귀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 뭐 휴학을 한 학생들도 있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이때 여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되게 당연히 다 노는 분위기고,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제 2학년 때부터 교환학생을 다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군대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 2학년 말이나 이제 3학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동아리 활동보다는 이제 학회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좀더 학술적인, 이제 그냥 내 취미 생활보다는 학술적으로 내 정말 진로를 구체화시키면서 학회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인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좀더 인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방학 때나 이제 학교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특히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 외부 시험 딸 것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3학년 후나 아니면 4학년 때부터 그런 시험 준비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초과 학기나 이제 졸업 요건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학회 활동에 집중을 하고,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턴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인턴이라는 것은 정말 장황한 내가 뭐 진짜 취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학 생활과 별개로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방학에 기업의 그런 가장 아래에 있는 직원으로서 일해보는 경험이에요. 정직원이 당연히 아니라 인턴 신분으로서 정직원들이 이제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턴 신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뭐 내가 진짜 막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것 당연히 시키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시키는 간단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런 인턴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을 조금씩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죠. 인턴은 특히 대학생들이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인턴에서 뭘 했냐, 중요한 거 내가 인턴에서 뭘 했냐보다는 내가 어느 기업에서 얼마만큼 인턴 했냐, 더욱더 중요시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했냐기보다는 얼마만큼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기업에 인턴식으로 들어가냐가 요즘 정말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턴 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이 인턴 하나 때문에 막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고, 학회 활동도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 인턴의 중요성은 요즘 특히 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정말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컨설팅 쪽, 아니면 PE, 뭐 사모펀드, IB, VC 같은 금융권, 아니면 회계법인 등으로 인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애들은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올 때는 대부분 이제 3, 4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여자애들은 대부분 인턴을 하고 있고, 이제 남자애들은 복학생 신분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학생 신분이고, 지금 제 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인턴 생활이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랑 학회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뭐 밴드, 음악, 봉사, 운동, 댄스 등 내가 정말로 취미 생활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그런 집합주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당연히 다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 끝내는 시기는 자기 의지에 따라 정말 다른데, 사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는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2학년 정도까지만 하고 3학년 이에 넘어가서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좀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뭐 대부분 고학년들이 동아리장을 맡겠죠. 그래서 동아리는 정말 내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 정말 앞에서 학교에서 버스킹도 하고 다 같이 농촌 체험도 가고 다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이제 1학년 때 동아리로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학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내 진로에 맞는 그런 학술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학기는 정말 다양한데 뭐 금융, 컨설팅 스타트업, AI, 컴퓨터, 뭐 해킹 등 정말 다양한 학회들이 있어요. 이 학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에 대한 밑바탕으로 학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턴 같은 경우도 이 학회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 학회에 이제 모집 학회 자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학회들한테 몇 명을 뽑을 거니까 너는 학회에서 몇 명을 뽑아라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학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회는 애초에 자격 요건이 3학년 때부터 가능한 경우도 많고, 동아리나 이런 걸 따져보면 3학년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좀 즐기고,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학회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회는 뭐 중간에 내가 빠지거나 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이 학회는 정말 바빠요. 저도 이번에 이제 학회를 하게 되는데, 이 학회를 하게 되면 정말 내 학점을 못 지킬 정도로 뭐 정말 친구들끼리 밤새서 리포트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학회를 동아리 같이 되게 가벼운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 진로를 정한 사람들이끼리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학술적 기반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대학마다 다 3대 학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도 3대 학회가 있는데 이제 컨설팅의 맥사라는 이제 학회, 금융 쪽에 FCLT라는 학회, 투자 쪽에 이제 스믹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울대 3대 학회, 이런 정말 큰 학회 같은 경우는 면접도 정말 빡세고 들어가는 경쟁률도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막 대학 입시만큼 치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 학회 준비하는 것도 빡세기 때문에 정말 이 학회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이제 2학년 뭐 방학 때부터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학회는 정말 내가 좋은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 하면 정말 그런 밑바탕을 대주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 동아리를 즐기고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런 학회를 해가면서 함께 그런 기반을 다져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조금 끊어서 갑시다. 발표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서. 이 학회 MCSA를 요새 맥사라고 부르는군요. 네, 나는 맞습니다. 내가 학부 때 모르겠고 내가 이제 대학원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물론 단과대가 다르지만 이 3대 학회라는 거는 이 3대 학회 사람들 말고 다른 학회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의 서적 이념적으로 풀이제도 자기끼리 3대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뭐이 안에서는 1대 2대 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이세 개가 딱 그렇게 가장 위에 나와 있고 학생들끼리 다 네, 그렇게 그 물론 이 3대 학 NCO란 건 없어졌어요? 어떤 거요? NCO라고 한동안 있었는데 아,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IK 있어야 금융 네.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학회의 중요성이 판가름 난게 이제 이 학회가 얼마나 오래됐냐, 역사가 얼마나 깊고, 그런 선배들이 더욱더 많이 포진되어 있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학회들은 다 정말 몇십 년이 된 학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파장력이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인턴십 하려고 뭐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요? 무슨 인턴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필수는 당연히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스믹 같은 투자 동아리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뭐 지원하는 사람들의 뭐50% 이상은 투자 자산 운용사라고 투자 쪽에 시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 기본적으로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만큼 네,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계속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나 학회에는 정말 관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이 이제 교환학생 적용인데, 제가 이번에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정말 교환학생은 이 대학생으로서 정말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대에는 이 견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노우 인더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제 한달 동안 유럽 쪽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 그런 아시아 쪽으로 한달 동안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학점 이수를 위해서 한달 동안 프로그램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견학생과 달리 내가 직접적으로 그 학교의 수업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학교 내에서 서울대의 이제 교양 학점 3학점 정도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학교와 타 학교를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한달 동안 그 학교 체험을 조금씩 해보고 그 주변을 여행하는 그런 취지를 만들어준 게이 스노우 인더 월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 학기에서 두 학기 동안 서울대 이제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그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타 학교 수업을 듣고 그타 학교 수업을 그 우리 학교의 그런 수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영어 실력을 당연히 늘겠고 그런 대학 생활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 그쪽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의 뭐 로망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환학생이라고 말하는 만큼 정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를 놓쳐서 교환학생을 못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뭐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군대 때문에 이제 교환학생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 이제 지원 자격, 이제 내가 교환학생을 지원한다고 당연히 다 합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내가 얼마만큼 이게 지금 또 오타가 나서 이게 지어졌는데요. 이제 내가 얼마만큼 학점을 잘 받았고, 그 학교 내 생활에서 교환학생에 적합한 학생인지, 이제 학점과 그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학 성적도 당연히 그 학교마다 그 요구하는 게 달라요. 제가 갔던 UCLA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플 10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타 학교도 이제 그런 토플 시험이나 토플 아니면 IELTS 같은 시험에 그런 기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들은 지원 기간 같은 거를 꼭 파악을 해서 미리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군대 안에서 교환학생 준비를 했었는데 토플 시험을 보는 걸 깜빡을 해서 휴가를 나와서 급하게 토플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당연히 이거는 외국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토익이나 탭스 같은 한국 시험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유의하고, 나 토익 있으니까 괜찮겠지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못 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토플이나 IELTS 같은 학교마다 지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알아보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이수 과정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 보시다시피 전공들이 나와 있죠. 이런 전공들은 전필이라고 해서 전공 필수 과목들이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되게 수학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내용, 그런 과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은 이 경영학에 정말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교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은 이제 필수 교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글쓰기라고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글쓰기, 논문 같은 걸 쓰는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게 되면 전 교생이 이제 탭스라는 서울대 영어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제 영어 클래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입시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일부러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좀 낮은 수업을 들어서 그 학점을 더 잘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본인의 선택에 당연히 맡기는 거고, 그 탭스를 봐서 이제 뭐 국급 영어, 이제 중급 영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양들,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필수적으로 수학도, 경영을 위한 수학도 들어야 되고, 통계학 실험, 컴퓨터 기념,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정말 교양에도 수학이 들어있을 만큼 정말 수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쉽게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등급 학점 130학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다 당연히 F 받으면 안 되고 평점 2.0 이상, 그걸 이러한 교양 과목들도 필수적인 것 이외에도 36학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자신이 진학하는 학교를 잘 알아보면서 잘 자신의 계획을 짜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졸업 후에 경영학과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진로를 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신이 만약 이러한 직업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당연히 경영학과로 진학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장 이제 경영학과에서 진출하는 그런 진출 기회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금융권, 두 번째는 컨설팅,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쪽이에요. 이 외에는 이제 당연히 뭐 대기업 입사, 아니면 창업들이 있겠죠. 대기업 입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항상 신문에도 나오는 이런 네이버, 카카오, 신세계, 쿠팡 등이 있죠. 흔히 요즘 뭐 네카주라고 많이 부르던데 이러한 대기업들은 그만큼 복지가 좋기 때문에 내가 뭐 딱히 할거 없다 하면 그냥 대부분 대기업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으면 이래 분야를 대부분 진출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진출 경쟁률이 정말 빡세기 때문에 사실 이네 진출 분야에는 이에 관련된 다 자격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왔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와서도 이제 막 2, 3학년부터는 이런 자격증도 준비하고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요.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PE 사모펀드 아니면 IB 쪽 아니면 뭐 한국은행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이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시험이 가장 만만하고 흔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대부분 기본 베이스로 가는 경우고 이제 CFA라는 시험도 있어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시험이 아니라 미국에서 주최하는 시험인데 이 세계도 요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되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입사하면서 좀더 내가 내 능력을 부각시키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 CFA 시험을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지도사, 이제 한국 컨설팅 쪽에서 일하고 싶으면 기업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인턴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을 통해서 컨설팅에 진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컨설팅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 인턴 활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학회를 통해서 인턴을 하려고 정말 경쟁이 정말로 빡셉니다. 그래서 뭐 외국 기업 맥킨지,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맥킨지와 같은 그런 거대 컨설팅 업계에 들어가려면 이런 학회나 인턴은 기본이고 그 외에 자신만의 뭐 케이스 스터디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법 쪽, 당연히 리트 시험을 보게 되겠죠. 애초에 로스쿨을 이제 진학을 하려면 이 리트 시험을 봐야 진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리트 시험이 정말 빡셉니다. 뭐 고3 학생들 몇명 중에서는 수능 준비하면서 이 리트 시험을 보는 친구들, 도전해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능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수준이 높은 시험이죠. 그래서 뭐 내가 서울대 학생이어서 무조건 서울대 로스쿨 진학한다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리트 단지 학점과 이 리트 시험 성적을 토대로 이제 서울대 로스쿨을 가냐 뭐 연대 로스쿨 고대 로스쿨을 가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법쪽 뭐 검사나 판사 변호사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이 대학의 추중을 두는 것보다는 자신의 그런 학점 정말 열심히 학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리트 시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법 쪽에 내가 1학년 때부터 나는 법 쪽으로 갈 거다 라는 하는 친구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이 학점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법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1학년 때부터 마냥 노는 것보다는 학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이제 회계사 쪽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CPA 시험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은 이 회계에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내가 이제 회계 감사 아니면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3일 회계법인 같이 큰 회계법인을 맡기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기업 내에서 자체적인 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그 회계사들이 그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회계사에 대한 이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CPA 준비는 정말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 정말 80%?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번씩 다 도전을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악역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마냥 CPA 보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내가 정말 이 회계 쪽에서 회계사로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이 CPA 따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단지 내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쉽게 어느 쪽으로 가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욱더 다양성이 많고, 경영학과를 토대로 진출 분야가 다양한 만큼, 내가 더욱더 그 분야를 좀더 전문화시키고, 그 분야로 내 스스로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시험들이나, 그러한, 스펙 준비들을 정말 대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스펙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기업이나 인턴 뽑을 때도 이러한 기본 스펙들을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대학 진학하고, 진학, 그 진로, 분야가 정해졌으면,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느, 학회를 들어가고, 어느 동아리를 들어가고, 이렇게 기본 조금씩 생각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시험 보고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지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좀 부족했는데, 혹시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프라이버시가 뭐,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뭐, DM으로 주셔도 상관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주실 동안 내가 또몇 개만 좀 궁금한 거 질문을 네. 해볼게요. 기업 지도사라는 게 자격증이 있어요? 한번다 들어봤는데 이거는 되게 낯선데. 네, 이거는 좀 한국 컨설턴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나는 컨설팅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 이 시험을 따는 친구들도 좀 있는. 요새도 그런 컨설팅 빅3는 맥킨지, BCG, 하나 뭐지? 베인 앤 컴퍼니 그렇게. 네, 그 세계에 뽑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순위가 안 바뀌겠네요.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우리 앞으로 넘겨볼까요? 그 교과 과정 편성표 있었던 것 같은데. 오류 같은 사실 다시 할게요. 다시요. 은공 뭐 합점 이런 거 같은 거. 여기요. 아, 네. 여기서 이 지금 오른쪽 슬라이드가 오른쪽 이게 다 전 필이죠. 네, 이거 다 전필이에요. 이 전필이 되게 많은데? 13개? 네, 전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필만 들으면 전공학점 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선, 전공 선택 같은 과목도 따로 있는데, 그건 정말 내가 관심 있으면 많이 하고, 관심 없으면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띄워넣어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이 진로진학 콘서트 했던 모든 학과 중에 전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의대 많습니다. 빼고. 거의 13개라고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뭐, 이제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어쨌든 경영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제 뭐 서울대 연대고대 간다 그러면 좀더 이제 좁혀서 컨셉을 잡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 제일 맞는 것 같고, 요새는 뭐, 인사관리나 이제 뭐저 조직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경영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걸로 컨셉을 잡으면 고등학생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제에 좁혀 들어갔을 때. 역시 마케팅. 제가 경험해본 바로서도 사실 일단 좀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한 CEO? 기업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시할 때도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CEO? 뭐, 사장? 뭐, 이렇게 쓰는 경우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업 관련된 것은 취중이 아니라, 그거에 기반된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공 필수에 있는 이쪽에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떠오르는 거 마케팅 같은 거 같아요. 마케팅 쪽에 이제 사실 할수 있는 활동들이 많고 제일 그래도 만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 요새 뜨고 있는 ESG는 어때요? 좀 배우나요? 대학에서? ESG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그냥 기업 같은 경우 ESG 실현하고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사실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다 배우지만 사실 그쪽은 그래도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말 학문적으로는 많이 배울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배울 때는 그쪽은 많이 치중을 안 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15명이었는데, 그래도 한창 때는 27분까지 들어오셔서,
그래도 이제 경영학이 아직 살아있음을 인것 같은데. 지금 뭐 공개 질문 들어온 건 없어서 혹시 뭐 본인한테 DM으로 들어온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 관련해서 제가 여름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홍보를 드렸고요. 혹시 뭐이 영상 자체는 뭐 나중에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경영대 재학생하고 뭔가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거는 네, 이 시간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조금 뭐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왜그 학과 이미지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다니는 친구들은 약간 그 서울 날라리 느낌이 있고 경제 다니는 친구들은 약간 지방 수제 느낌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예전에 20세기에 있었는데 21세기에도 그거는 좀 맞나요? 아니면 그런 건 본인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나요? 솔직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은 이제 되게 학문적인 그런 수학에 기반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앉아서 그런 게 익숙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뭐 당연히 경영학과도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는 좀더 활동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좀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져요. 네, 질문들이 몇개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쪽이었고, 이제 문과 통합 들어온 거는 이제 제 후배들부터인데, 이제 후배들의 말을 들어봐도 확실히 이제 이과 쪽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학점을 잘 딴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영학과가 되게 수학에 기반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수학을 정말 내가 잘한다면 이과 친구들도 경영학과 오면 되게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경영학과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AI 쪽이나 이쪽으로 빠진 친구들도 많아서 단지 그냥 컴공인을 가야겠다기보다는 좀더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과 침공을 아직 실감은 못한 거죠, 그죠? 이과 침공은 그렇죠. 두해 네네. 동안 주로 정시 위주로 일어난 거고, 수시에서는 여전히 일단 문과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파이썬도 배우나요? 네, 그 컴퓨터 개념과 실습이라고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의무적으로 1학년 때 파이썬을 배워야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네, 2, 3학번들 중에서 보면 이과에서 수시로 경영학과 들어온 학생들도 몇명 제가 들어봤었어요. 네, 수학은 확통만 했겠죠? 미적을 하진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수시에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고3까지 저기 이과였는데 경영 경제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별로 없고요. 아직까지 이제 뭐 1학년까지 이과였거나 아니 뭐 2학년까지 이과였다가 3학년이나 2학년 이제 돌려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경영보다는 자유전공이나 경제학 쪽이 좀더그 비율이 높기는 해요. 그렇게 생기보다 그쪽으로 가기가 좀더 쉽고. 경영은 그래도 어쨌든 1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과에서 돌려서 학종으로 들어오기는 네, 부담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뭐 진로진학 콘서트긴 하지만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일단 좀 공유해드렸으니까, 뭐, 면접관이든 아니면 다른 뭐 컨설팅 프로그램이든, 그럼 다운로드 받아두셨다가, 예, 거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께서 복수 전공 하시려고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은 안 합니다. 저는 제 꿈이 경영 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사실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 복수 전공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 심화전공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애초에 이 회계 쪽이나 뭐 금융 쪽에 꿈이 있으면 그냥 경영학과에서 그냥 학부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른 과학생들이
복수전공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뭐그 수업 시간에 보면 다른 과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전공 시간에. 네, 이제 제 들었던 한 수업에도 이제 그 이과 쪽에 좀 건축 쪽에 있는 학생들도 복수전공으로 오고 하는 친구들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어국문학과 친구였는데도 경영학과 복수전공한 친구 있는데 네, 그 전공 요즘 많이 하는 것 복전이 서울대는 복전이 필수가 아니죠.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들 중에는 이제 복전이 필수인 학교들이 있는데 서울대는 복전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들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인기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복전을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인기가 좀 조금 덜한 학과 친구들이 좀 인기학과 쪽으로 복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PPT 앞에서부터 한번 쭉쭉 넘겨줄래요? 늦게 오신 분들 못 보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힌트가 여전히 임프레시브 합니다. 이미 교환학생을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교환학생에 대한 굉장히 가장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교환학생 다 언급은 했는데 가장 자세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들도 없으시면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민혁 오랜만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네. 또 다른 모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